이번 동작은 Y raise W arm입니다. 상체의 전체적인 후면 근육과 이 복부와 힙까지 안정화 근육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꾸준히 하시면 예쁜 등 라인과 디테일까지 만드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 자, 그럼 동작 배워볼게요. 자, 먼저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주실 거예요. 배 바닥에 대고 다리 가지런히 모아서 엎드린 상태에서요. 양팔로 위로 뻗어서 Y자 모양을 만들어 주실 텐데요. 엎드린 상태에서 먼저 호흡을 통해서 복부와 힙을 단단하게 조여서 고정을 시켜주세요.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배가 그냥 이렇게 풀려 있지 않게 배를 단단히 힘을 줘서 지금 힘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엉덩이도 같이 힘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올릴 건데 뒷목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붕 떠오르듯이 상체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고 다시 한번 배에 들어 올린 동안에 복부랑 힙에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상체가 약간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를 반복을 할 거예요. 이게 그냥 힘을 뺀 상태에서 휙 들어 올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길게 계속 팔도 쭉 뻗어내고요. 정수리도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하면서 뒷목을 길게 늘려서 올라오시는 거예요. 배에 힘을 주고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동작을 먼저 10번을 해주실 거거든요. 내쉬는 숨, 복부와 그리고 허리 뒤쪽의 기립근, 그리고 둔근, 등 쪽까지 전체적으로 상체를 일으켜주는 근육까지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10번을 하셨으면 그 상태에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W 모양을 만들면서 귀랑 어깨가 멀어지게 다시 만세 갔다가 W 모양 다시 만세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쭉 끌어당길 때 계속해서 정수리는 위로 길어지게 목을 길게 유지하세요. 그리고 지금 엉덩이랑 복부 힘 들어가 있고요. 다리도 쭉 아래쪽으로 계속 늘려주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뻗어 올렸다가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동안에 내가 너무 힘을 주다 보면 다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들리지 않게 복부하고 엉덩이 힘을 딱 줘서 하체를 고정해주고요. 상체를 길게 들어 올리셔야 돼요. 이때 배에 힘이 풀리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부랑 힙을 조여야 너무 과하게 허리 뒤쪽만 쓰이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배에 힘을 주고 들어 올리고 상체 길게 늘려주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 목은 계속 길어져야 돼요. 정수리가 위로 길어지는 느낌을 유지해주세요. 후. 자,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체를 쭉 들어 올리는 동작을 10번, 그리고 아래로 쭉 끌어 내리는 동작, W 동작 10번씩 해서 총 3세트 진행해 주세요.